신기하게 저한테만 자꾸 지져가지고 민망해 하며 촬영을 했는데요. 선배님들이 두 분이 모두 강아지 동물이랑 촬영하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 되게 많이 네 알게 됐어요. 사실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그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장면이 소희 씨는 제일 많았는데 소희 씨를 물려고까지 했어요. 막 그 물렁 계속 물렁대가지고 소리도 동신호금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데 물렁대가지고 아마 소희 씨 연기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물렁대는 소리에 또 어느 순간 자기가 물릴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과 그런 위협 같은 걸 느끼면서 연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소희 씨가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